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기능인재의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근무본부를 설립하시고 이제 근무공개까지 이제 설립해서 그동안 산업화를 이루는데 의사의 어떤 그 어떤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진행해 왔고 특히 이제 우리 역사 자료관 이제 개관의 1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해안을 다시 한번 기능인재를 통해서 밝혀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 기획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치와 경제 철학의 그 측면이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하면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밑바탕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기능인재를 했던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그 모멘텀을 지금에 와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역사 자료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그 해안을 역사 자료관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